작업을 해보는데 뭔가 한 명이 지금 부족하다. 야 송이야 너 뭐하냐? 저 멀리 차에 가 있는 송이. 가족들도 그러려니 다시 부르지도 않는다. 저분은 도시 사시는 분 같아요. 사무직이니까. 사무직이니까. 내근해야 되는데 이제 외근 나와가지고. 사무직은 빠졌어도 열혈 농사꾼이 셋. 금세 바구니 하나를 가득 채웠다. 아, 땀 왜 이렇게 많이 남? 그니까 날이 더워요. 아니 그러면 이상하네. 나도 이상하네. 아 농부가 무슨 그냥 하세요. 드세요. 자 이렇게. 됐지? 어 엄마 너 쬐까는 게 나와. 야 하나 더 하나 더. 엄마 쬐까는 걸 누굴 다 때리네요. 이런 건 좋아해.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청춘의 한가운데 그가 있다. 안 할 것은 진작 포기했지.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라 믿는, 그래서 실패가 두렵지 않은 남자. 내가 원래 한다 하면 하거든요. 근데 또 안 한다 하면 안 해. 그냥 한다 하고 하고 있다는 거. 화려한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일찍 알아버린 그는 농부. 꽃보다 병수다. 한민국 여성으로 이 독일에 와가지고 일할 때 자부심이 있어요. 내 하나가 내 몸이 대한민국이고 열심히 일하고 살았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오면은 항상 그 고향 생각이 나요. 가족 있고 남편도 있고 하니까 우리 여기서 무지해 안 되겠나 그래요. 참 슬프다 그자. 나이 13살 아버지는 다 KBS